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누워 빠르게 넘어간다르게! 촥!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내가 방금 좀재밌는걸 봐가지고 이걸로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어, 어떤 여자가 펀치볼 맞듯이 이렇게 뻥 맞은 거야. 그래서, 이거 뭐 동영상 본 사람은 알겠지만, 압구정동에서 벌어진 것 같은데, 남자가 진짜 펀치볼 때리듯이 손목 잡고, 풀스윙으로, 퍽때려갖고 여자 그냥 맞고 바로 이렇게 쓰어진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DC 실베 올라왔고 그리고 제목은 압구정 거리에서 여자 얼굴에 풀스윙펀치 배우 지망생 뼈 부러진 채 기절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뭐 내용은 별거 없어 뭐 지난 7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무방비 상태로 있던 여, 여성에게 주먹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요새 좀 그런 게좀 많다 보니까 뭐 사실 근데 요새는 많이 패잖아 여자도 남자 패고 남자도 여자 패고 뭐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내가 때리고 는데 너무 남자가 진짜 스트레이트로 갈려 갖고 요렇게도 그게 벅 때려 바로 벅 쓰러진 걸 보면서 야왜 저렇게 패지맨 처음에 근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이게 궁금한 이야기 y 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금요일 밤 9시에 공개가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단 내가 이 영상 을 찍는 지금 시각이 몇 시냐면 지금 금요일 오후 10시거든. 10, 10시란 말이야. 10시에 이걸 내가 들어가서 지금 나왔겠다 싶어서 봤지. 그래서 봤는데 그 사건 정황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까대기를 치다가 일어났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압구정동이나 그런 데 가면 사람들 까대기 엄청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 이제 압구정이랑 청담 그쪽에 가면 근데 진짜 웃긴 게 그쪽으로 가면 애들이 진짜 와꾸가 엄청 좋아. 그래서 서울 살면 서울 살면 사람들이 이걸 이게, 이게 내, 내가 말하면 좀 공감할 수도 있는데 나도 맨 처음에 서울 왔을 때야 서울에 잘생긴 사람 다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냐 몰라 몰라 막 동대문구 막 성북구 이렇게 하면 몰라 근데 강남역 딱 오면 애들이 잘생긴 애들이 이쁜 애들이 많아 확실히 아 여기 있었구나 근데 거기서한 단계 레벨이 더 올라가는 애들이 압구정 청담 신사 가면 여기 가면 애들이 레벨업이한번더 하거든 키도. 남자들은 거의 평균 키가 180 되는 것 같아, 진짜. 애들 다 키도 크고, 막 화장도 하고, 잘생긴 애들이 주로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오니까 당연히 애들이 이제 까대기를 치려고 했겠지, 그지? 그래서, 맨 처음에 남자가 말로 걸었냐 봐. 이 재연 장면을 보니까, 세 명이서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말로 걸었는데, 여자가 그냥 알맹이 대화가 없었고, 그 가운데서 그냥 남자는, 야, 우리랑 같이 놀자랬는데, 여자들은, 야, 계속 가라,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언쟁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이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근데 그러다가 저 뒤에서 남자가 먼저 욕을 했대 씨발려나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먼저 욕을 하니까 남자가 달려서 패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야 미친 도라이 새끼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뒤로도 이제 그 맞고 여자는 얘기 들으니까 바로 그 되게 깜장 화며 되게 까맸다고 하더라고 블랙아웃 상태가 왔다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건지 아는 게 여러분 진짜 세게 맞아본 적 있으세요? 진짜 세게 맞으면 진짜 블랙아웃이 와. 나도 한번 옛날에 덕무랑 싸우다가 덕무한테 맞고 내가 바로, 바로 블랙아웃해서 바로, 바로 쓰러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면, 그, 우리 FPS 슈팅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디 총 맞을 정도 갑자기, 으! 이러면 쓰러, 쓰러지잖아. 그게. 검은색으로. 진짜 그렇게 쓰러져. 뭔가 세게 충격이 빡 오면, 머릿속에서 뇌, 뇌랑 귀가 되게 울려. 윙! 울리면서 그냥 바로 FPS 쓰러지듯이 이렇게 왁! 쓰러지는데, 여자가 진짜 그렇게 쓰러졌더라고. 화면 보니까. 근데, 총 맞고 그냥 빡! 쓰러졌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갖고, 좌측에 안화골절에, 뭐, 엄청나게 많이 와서, 뭐, 전치 육주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를 보게 되면 또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러이러 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묻지만 폭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욕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하더라고. 야, 저게 경찰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자들이, 경찰에서 뭐, 이게 수사도 잘안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뭐, 이게 CCTV 뒤져봐갖고, 이게 남자를 찾는 데서 마무리가 돼. 우리가 이게 순간 뭐지? 나 9시 맞춰서 왔는데 그게 인터넷에 공개된 거는 그냥 약간 이제 맛보기로 해놓고 본론은 이제 뭐제 본방에서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날알 수가 없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뒤에서 사람들 댓글 보니까 재밌는 댓글이 하나 보인 게 그게 뭐였냐면 그거야 뭐 누군가는 되게 혐오하는 댓글도 있었어. 뭐 번따방 들어가면 여자들 번호 따는 법부터 보복사례가 줄줄이 있다. 보복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한테 여자한테 결국에는 툭하면 여자 탓이다 철벽 치면 왜안 만나 주냐면서 패고 죽이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 뒤에 댓글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경찰을 욕하는 것도 엄청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앞뒤 다짜로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때린 걸로 억울로거는데 경찰이 묻지마 폭행은 아니네요 라고 한 것이 경찰에서 상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맨 처음에 여자한테 헌팅을 시도했고 여자가 거절했고 남자가 다시 시도했는데 여자들이 빡치면서 말을 이쁘게 안 하고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배꽁초를 던진 게뭐 얼굴에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러다가 남자가 빡쳤는데 그때 남자가 욕하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뭐발씨 이렇게 욕을 했다가 그러다가 한대 쳐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덧글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요 여기 제보에 따르면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무지만 폭행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내가 오늘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나는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을 너무 많이 봤거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역시도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한테 이 나도 젊었을 때가 있잖아 그렇게 말을 걸고 이러면 그 거절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모멸감이 담기게 얘기한 경우가 되게 많아. 어 진짜 그걸 많이 겪고막 이런 식으로 가라. 그래서 누가 그런 거야. 어반이 형한테 어반이 형그 어반이 형 여행 많이 다니는데 그 해외여행 가갖고 여자 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한국 여자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온다고 온다고. 근데 가까운 나라에 있을 때 여러분 먼저 말 걸면 되게 싫어한다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게 내 경험상이 그래. 그래서 보통 좀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가잖아 한국에서 먼저 떨어진 나라로 가면 그때 여자들이 보통 지가 뭔가 좀 필요한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분 먼저 말을 걸더라고 근데 보통 말을 걸면 이제 결국에는 남자들은 해외에서 만나면 놀자라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모멸감이 섞이게 얘기를 해서 나도 그런 거절을 좀 많이 당했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에이 그건 어 반이 니가 짐승거 짓처럼 생겨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 뭐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 여자도 이쁜 애는 아니었단 말이야 쥐도 이쁜 애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걸 내가 많이 겪고 나니까 나도 이제 그그 그 뒤로 아예 말도 안 걸거든 그래서 거의 30대에서 40대까지는 지금 밖에 나가서 그냥 말도 안 걸어 말도 안 걸고 있는데 근데 나도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잖아 특히나 뭐 이제 한신포차 이런 데 가면 항상 까대기를 치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진짜 여자들이 모멸감 느끼게 거절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 이게 결국에 까대기 치러 오면 얘기하는 게뭐 같이 술 한잔 먹자 이거지 우리 나쁜 남자 아니야 그러면 다들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진짜 욕하는 것도 들었다니까, 진짜. 아, 씨발, 새끼야, 꺼져. 이 얘기도 들었어, 진짜, 내가. 그리고, 우리 방에서도 번따 오지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 애들, 들다번따만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번따다욕한 번씩은 꼭 듣는다고. 어, 그 얘기를 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짜증날 수는 있지. 짜증날 수는 있는데, 근데, 서로 상대방한테 그렇게, 야, 이 복도라, 씨. 이게 거절을 해도, 오멸감 늦게 욕하면서 요새는 이런 게 엄청 강해졌거든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러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친다니까 나는 그걸 또 어디서도 봤냐면 해외 나갔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광경을 쉽게 봐 쉽게 보는 건 아니고 그 컨팅을 할때 예를 들어 발리 같은 데 가면 그 쿠타비치 이런 데 가면 그 비치보이 라고 하거든 서핑하는 애들이 있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똑같이 까대길 쳐도 보통 양남들이 하면 약간 좀 관대하게 잘 받아주거든 근데 거기 가면 또 동남아 애들이 많아 비치보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그냥, 아, 씨발, 꺼져, 이렇게 하면서, 일이, 진짜 이러면서 가는 걸 내가 또 봤거든. 그러다가 내가, 내가 걱정된 거는, 너희들 그러다 진짜 죽는다고, 진짜. 뒤진다고, 진짜. 그러니까 걔들도 남자고 자존심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특히나 이제, 후진국 같은 데 가가지고, 그 CCTV도 없어, 그런 데는, 그렇게 대놓고 모멸감을 되게 거절하잖아. 그러면 진짜 뒤져요, 진짜. 근데, 그게, 그, 무모함이 도대체 어디 서 나는지 모르겠어, 진짜. 내가 직접 눈으로만 본 것만 몇번 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내가 그리고 내 라방에 오면 어방이 형건 따다가 욕먹어서 이런 애들 진짜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뭐 지금 말하는 이 궁금한 이야기 와이났던 사례가 뭐 진짜 뭐담배꽁초를쳤지 아닌지 그걸 떠나가지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사례가 지금 정말로 많아지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야, 설마 니가 놈이 날 때리겠냐. 약간 이런 거, 뭐 자기한테 무슨 앱솔루트 배려가 쳐진 것처럼 행동하거든데 그거 한번 깨지면 끝이야. 보통 사람들은 안 건드리지. 안 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믿고 이제, 야, 설마 니가 놈이 면날 때리겠으면서 모멸감 있게 하잖아. 진짜 그런 걸 해외에서 하다가 진짜 인생 끝날 수가 있다니까, 진짜. 근데 그런 걸 해, 실제로. 그래서, 내, 내 친구 중에, <laughs> 내 친구 중에, <laughs> 마루란 에도 계속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마루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가 약간 그런 거 하거든. 애가 좀 도도해, 도도한데, 진짜 멕시코 갔는데도, 그, 좀, 헛, 까대기심 짜증난다고, 그가지고, 이제, 막, 욕하고, 막, 빡혀, 이런거. 그래서, 나중에, 마루가 그, 그 여자 손절했다 하더라고. 쟤랑 같이 여행하다가, 나 나중에 진짜 뭐가지 썰릴 것 같다고. <laughs> 그런데, 진짜 요새는 너무 겁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게 그런거예요이 내가 절대로 패는 놈을, 뭐, 옹호하는게 아니야. 패는 놈 당연히 잡아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는건 당연히 법치이 국가에서. 근데,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거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폭력이라고 봐야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모멸감을 느끼는 거나 그런 거절은 폭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지.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 근데 자신이 하는 그런 언어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새 진짜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남자가 때리면 그때마다 이제 여자라서 맞았다 이러면서 그렇지. 여성 인권에 무슨 향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인생이 내가 한 번이라고 얘기하잖아. 특히나 이런 게 한국은 괜찮다니까. 한국은 괜찮아. 근데 해외 같은 데 나가고 그러잖아. 그럼 진짜 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어, 아무쪼록, 아무쪼록 뭔가 좀 이제 인생은 한 번이니까 좀 무서운 걸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폭력이 될수 있다는 거, 어? 물론 내가 여러분한테 번따를 하는 것도 폭력이겠지만, 여러분이 고개에 대하 아, 어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 것도 분명히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까지 갈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남자들도 번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고양이 길러. 고양이 길면 짱이야. 알았지? 그래서 <laughs>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오.